저녁도 좀 드신 것 같은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술 드셔도 돼요? 예결위원장이. 아휴, 너무 힘들어요. 예, 힘드신 거 잘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술 언제 드셨어요? 예전에 술 언제 드셨습니까? 술 언제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술을 마시고 7조 원에 가까운 추경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당시 취재진은 추경안 협의 상황에 대해 질문을 했고 김 위원장은 총액 협의 중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빚내서 추경하는 건데 우리 당에선 빚을 적게 내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 민주당에선 적어도 3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들은 술 냄새를 맡았고 김 위원장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한 기자가 약주를 하신 것 같은데 추경안 논의 와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냥 서로 편하게 이야기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국회는 7조 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안을 놓고 삭감 규모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안 중 적자 국채 발행액에 대한 삭감 범위를 놓고 오전부터 여야 간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겨서도 추경안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일 오전 4시쯤 여야가 마침내 추경안에 합의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은 김재원 위원장에게도 술을 마신 데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그런 건 그만하라고 답했습니다. 새벽에 예결위원장실을 나오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재원 위원장 음주기사를 봤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은 당초 추경안 처리 당일이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실제 예결위원장이 그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었을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사실상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 공격으로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다. 국회에서는 모든 의원이 예결위 심사 종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긴급대책과 산업고용위기, 지역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99일간 지연시키다 막판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며 목리를 부리다, 혼자 음주,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포로가 된 추경을 구출할 책임이 있는 장본인이 지역구로 주랭랑치고 꽁무니를 빼더니 음주로 끝판을 장식했다면서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예결위원장직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환장하고 팔딱들 노릇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욕을 들어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정치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상으로 버추얼 유튜버 레이첼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